사이사이. 오늘 그린을 냇무늬과 굴거리와 측백을 이용해서 약간의 질감의 느낌을 보이면서 같이 세 개를 같이 써주겠습니다. 얘 지금 사각하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약간의 사각이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베이직 처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냇무잎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교회 꽃장식을 일반 편백에 비해서는 되게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끔 못 쓰는데 그 대신 장점이 되게 오래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한번 정도 혹시 못 쓰셨던 분들은 그렇게 써가지고 또 다른 느낌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뒤에까지 충분히 베이스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넓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앞부분만 채우는데 뒤에까지 해서 공간을 되게 크게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런 카라데와 같은 계열의 색상이면서 질감은 이렇게 측백도 이렇게 똑같은 그린이지만 질감이 틀리기 때문에 또 다른 느낌으로 베이직을 이렇게 채우고 그린이 지금 밖에 나가면 그린 자체가 연두빛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녹색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데 되게 예쁜 것처럼 이것도 녹색과 약간 연두빛의 그런 그린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되게 아름답습니다. 비누를, 이게 실은 화분이, 구멍이 뚫린 화분이에요. 그래서 비누를 처리를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비누류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 그린을 채웠으면, 장미를 앞으로, 카라 네대 세운 데 앞으로 쭉 사선을, 처럼 약간 45도 각도로. 식으로 방향을, 약간의 방향을 제시해주면서, 선을, 약간 아웃된 선을 좀 크게 만들면 되고요. 점점 키가 작아지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뒤쪽에는 이거와, 대각선을 이루게끔 반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좀 약간 보일 수 있게끔 앞에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약간 앞으로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서로 대칭인데 카라만 많이 꽂는 게 아니라 장미 또한 이것보다 좀더 많이 꽂아서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무게중심을 약간 살려서 각도 여기는 약간 올리고 여기는 각도 약간 내렸어요. 그것만 중점적으로 해주셔서 네, 꽂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선을 다 잡았으면 이 베이직 은화적 공간의 밑부분을 수국으로 채울 건데요. 수국은 이렇게 나오는 게 수국은 물솥잘에 써가지고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올림이 잘 되면 한 2주 정도 가는데 물올림이 되지 않으면 오늘 저녁이라도 약간 시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만 잘 주시면 그래서 하나 밑에 물 부분이 조금 약하다면 이거를 계속 채워주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아니면 빼가지고 물을 잘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아주 깊숙이 네, 이렇게 꽂아서 높지 않게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것처럼 카라와 카라 사이를 길을 만들어서 할게. 이거를 너무 높으면 길보다는 이렇게 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같은 크기로 해주시고
흰색은 하나 정도만 해서 컬 여기를 아주 짧게 이런 느낌으로 수국 한 두 대나 세 대 정도 하시고요. 흰색은 여기 약간 하나만 해서 해주시고 이 흰색 하나만 있으면 너무 물론 카라랑도 배치하지만 설류화는 마치 눈이 내린 느낌으로 해서 눈설자를 써서 설류화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카라를 보조를 해주면서 선은 자연스럽게 설류알은 잘 쓰면 분위기 있지만 잘못 쓰면 약간 지저분한 느낌, 정신이 약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 선을 약간 강조해서 약간 와일드하게 크게 볼 수 있도록 카라는 약간 정적인 느낌이 들었지만 설류알 넣음으로 인해서 약간 동적인 움직이는 약간 선을 보이죠? 그래서 그런 선으로 느낌으로 계속 나가시면 되고요. 여기도 약간 그렇다고 해서 카라가 오늘 주가 되기 때문에 이 설류화가 너무 쓰고 그렇게 높게 쓰면 안 되고요. 그래도 카라보다 약간 밑으로 제 꽃꽂이의 장점은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쉬우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따라하셔서 뭐 카라가 없으면 이번 아스토르 메디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서 응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좀 약간의 설류화를 넣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연스럽게 좀 작게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까지 넣지 마시고 안에는 수국이 딱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카라와 카라 사이에 공간을 해서 약간 시원한 느낌이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설류화는 거기는 조금 안 넣으시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 장미선과 같이 약간의 선을 해서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국하고 설류화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설류화를 꽂다 보면 끝에가 이렇게 나무 끝선으로 보이죠. 이런 걸 지저분하니까 끝이 잎이나 꽃으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한 개 완성했을 때 더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류화나 다른 꽃을 쓸 때 항상 끝나는 선이 잎이나 꽃으로 끝날 수 있게끔 죽은 가지나 마른 가지 이렇게 제거를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두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치울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사선으로 간 장미 보라 장미 약간 약해 보이죠. 그래서 석죽과 보라 스프레이 카네이션을 더 보강을 해 드릴게요. 약간 그 사이사이 장미와 장미 사이사이를 스프레이로 그리고 석죽도 잎을 조금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밥이 너무 많은 경우는 약간 커트를 해서 이렇게 다 보일 수 있게끔 필러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밥이 많을 땐 덩어리로 꽂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사이사이 넣을 때는 약간 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앞부분에도 너무 그린이 많이 보이니까 여러 석죽으로 살짝 많이는 넣지 마시고요. 이미 수국과 그린이 꽉 차 있어서 굳이 이 석죽을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린으로 끝나면 선이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꽃으로 끝나기 보이기 위해서는 약간의 선 만 넣어주시면 훨씬 더 멀리서 봤을 때 수국과 어우러져서 보여서 더 예쁘게 보일 수가 있죠. 또 마찬가지로 사이사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반대쪽도
장미와 장미 사이를 스프레이 카네이션으로 약간만 보조를 해줘도 선 자체가 조금 크게 보이죠. 굵게 보이고. 예. 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장미로 꽂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선을 강조하는 게 더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같이 넣어줄 수 있게끔. 아,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카라와 설리와와 장미 수국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교회 꽃장수를 해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소재를 이제는 여름이 되고 되었으니까 소재가 다양하게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카라가 없을 때는 수직적인 소재로 뭐 아스토리베리아나 다른 걸 이용을 해서 쓰시고요. 아, 나 카라가 너무 대를 이용해서 한번 쓰고 싶다 했으면 카라를 이용해서 한번 쓰시되 반드시 여기를 열어놓는 공간을, 음화적 공간을 이용하시면 더 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밑에가 이렇게 큰 꽃이 들어가면 잔잔한 꽃들이 사이사이 들어가서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감사합니다.